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력 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벌인 작전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크렘린궁에서 시리아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수시간 내에 시리아에 다시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시리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뒤 이번 병력 철수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동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은 시리아 내전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면서도 언제든 다시 시리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재래식 전투력에 맞설 미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 참모총장은 어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중동 지역의 테러와 저항 세력에 대응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다른 곳에서 벌어질지 모를 전투를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이 참모총장은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미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준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전투에서 계속 패하면서 지난 15개월 사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22%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군사정보단체인 IHS 제인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IL의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고 세력 약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이 같은 근거로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와 터키 국경 사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작전과 쿠르드군과 수니파 전사들의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ISIL을 몰아내고 주요 국경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테러 위협과 관련해 터키 내 자국 공관과 학교 등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재 독일 영사관은 오늘 안보상 이유로 앙카라 주재 독일 대사관과 이스탄불에 있는 독일 학교의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테러 위협 가능성에 관한 경고가 접수됐다며 터키 내 독일인들에게 외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협이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면서 외교 시설들을 폐쇄하는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는 지난 13일 자살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르드 반군 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걸프협력위원회 정상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방안과 중동 지역의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국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여왕을 면담하고 데이비 캐머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에 참석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관련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화물 검색이 강화되고 중국 내 북한 식당 가운데 폐업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 대학생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에 대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use these U.S. citizens.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었지만 결의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이전되거나 지불, 수출, 여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10여 개 나라에 최대 10만 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단체는 첨봉, 회룡, 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5와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에 13466호, 2010년 8월에 13551호, 2011년 4월에 13570호,
2015년 1월에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화물 검색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가운데 폐업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정통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16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중국 국경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중국 측 세관 검색이 전수조사 못지않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분위기가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을 회원국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지시 공문이 하달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생계 목적 외에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제재 품목에 대해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가 불편해지고 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앞으로 두세 달 뒤쯤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선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경기 불황과 겹쳐 이들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에 거의 발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입국해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는 취업이 안 돼 교역활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도강증 소지자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 관계당국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영항구인 단둥항은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호 때부터 북한 선박 출입이 금지됐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도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강력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북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변화가 온 배경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북중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중국 동북 삼성 경기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는 한국이나 독일 등과의 관계 활성화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더 강화된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자동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트리거 조항에 따라 제재 문제를 자동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오 대사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의 결의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거 조항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안보리가 가결한 대북 제재결의 20945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핵탄두 폭발 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만간 감행하겠다며 철저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5대4의 발언은 추가 도발을 예고한 이런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5대4는 제재가 어떻게 강화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도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4는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총 40억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 이행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대해선 유엔 제재엔 없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5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선 두 나라 모두 신중한 검토 끝에 제재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행에도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나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관훈 초대석에 참석해 대북 제재 조치들이 더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정보적 영향력을 갖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북한이 아파하는 세 가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경제 제재고, 두 번째는 미한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사는 김 제1위원장의 추가 도발 위협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이 주민 2,400만 명의 인권이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생존이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불바다 등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력이나 현대전에서 필요한 휘발유 정제 능력의 한계 등을 꼽으며 전면전과 같은 무모한 대남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진 않았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북한 선박들이 일제히 남포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약 30척의 선박이 일제히 포착됐습니다. BOA가 16일 선박의 위치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현지 시간 17일 새벽 1시 현재 남포항 주변에 선박 29척이 정박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BOA가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 1월 이후 처음으로 남포항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한두 척 정도의 선박만이 포착됐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수시로 끄고 북한 내 항구도 AIS 수신 장치를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검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포 서쪽 해안가에 19척의 선박을 비롯해 대동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 3척, 그리고 대동강 안쪽 대안군 앞에서 7척의 선박이 AI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 가운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며칠간 위치가 불분명했던 미림호와 회령호, 세보호 등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북한 선박이 13척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와 시에라리온 선박이 각각 5척, 토고 3척, 타이완과 키리바시, 몽골 선박이 1척이었습니다. 남포항 해역의 AIS가 확인되면서 남포항을 출항했거나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선박들은 북한 영해 진입과 동시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모두 11척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척은 남포항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5척은 북한을 떠나 서해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갑자기 북한 선박들이 레이더망에 나타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의식해 선박들의 AIS를 다시 키도록 했거나 항구에 설치된 AIS 수신기를 활성화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운항을 하지 않는 선박들은 바다 한가운데 모여있는 개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어 담당관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남포항 외에 청진과 라선, 원산 등 다른 항구에는 선박이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새 대북 제재 결의로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31척 중 현재 실시간 위치가 파악되는 선박은 남포항에 머물고 있는 3척 외에 그랜드 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 희천호, 오리온스타 등 4척입니다. 이 중 그랜드 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는 일주일이 넘도록 중국 란샨항과 홍콩 앞바다에 떠있고 희천호는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리온스타는 한국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공동 제출한 이 초안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 그 같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특히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 그룹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전문가 그룹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group will be able to engage in further explor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to ultimately suggest plausible and suitable measures to ensure. 전문가 그룹이 추가 조사와 논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타당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 같은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 대학생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인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use these U.S. citizens as pawns to pursue a political agenda.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원비어 씨를 체포하고 구금한 이유로 제시한 혐의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만큼 미국은 북한 당국에 그를 특별 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Mr. Warmbier has gone through this criminal process, we strongly ur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pardon him and grant him special amnesty and immediate release. 미 국무부도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sentence is unduly harsh for the actions Mr. Warmbier allegedly took.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official claims that U.S. citizens arrested in the DPRK are not used for political purposes, it's increasingly clear. 토너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미국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원비어 씨를 특별 사면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앤소니 드 브로인 대변인은 이날 VOA에 원비어 씨에 관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며 그의 가족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원비어 씨가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오하이오주 출신인데요. 케이식 주지사에 앞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한 외교관을 만나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1월 2일부터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북한은 원비어 씨를 즉각 석방해서 오하이오주의 가족들 품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원비어 씨를 구금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북한이 그에 내린 선고도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비어 씨를 계속 억류하는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행동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원비어 씨 석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오하이오 주민들 모두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양각도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받아서 16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15일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원비어 씨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오하이오 주지사의 요청을 받고 이번 만남을 추진했다며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장일훈 대사 등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비어 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 측은 원비어 씨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와 면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 인구기금 UNFPA는 올해 북한에 24만 달러를 투입해 출산 보건과 인구 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대학에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16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검진해 치료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독 검사를 실시하며 피임약 등 가족 계획 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영유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옥시토신과 마그네슘을 전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 대학에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기구는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주력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은 북한의 데이터 생성과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구개발 사업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인구연구소가 국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과를 설치하고 교수진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중앙통계국과 인구센터의 인구조사, 설문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대북사업에 자체 예산 92만 5,400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오는 2018년 실시될 북한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센서스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80만 달러로 조사에 앞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지원한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70만 달러로 산모 13만여 명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며 자연재해 등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올해 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엔 5개 기구에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훈춘의 대북한 위탁가공 무역액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제재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넷은 중국 지린성 훈춘의 대북 출경 가공 업무액이 지난해 200% 이상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대북 출경 가공 업무는 훈춘의 중국 기업이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고 이를 다시 중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탁 가공 무역으로 부릅니다. 중국 현지 해관에서는 출경 가공에 대해 출경 가치 증가 부분의 관세와 수출 절차세만 받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를 통해 북한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노동자를 직접 뽑을 필요 없이 북한 회사를 통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훈춘의 대북 출경 가공 업무액은 약 1,7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훈춘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 원자재의 액수는 약 850만 달러로 전년보다 260%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위탁가공에서 나온 완성품의 수입액은 약 880만 달러로 2014년보다 약 240% 늘었습니다. 인민넷은 지난해 훈춘의 출경 가공 업무는 품목이 늘어나 석탄과 목재, 수산물, 기계설비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훈춘 관화통상구에서
중국산 셰리 자동차 15대가 북한으로 수출됐고 이는 훈춘 권하통상구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차를 판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인민넷은 통관 업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며 북한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해당 세관당국이 통관 과정을 단축하는 등 서비스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 교역이 활발한 훈춘에서는 북한의 값싸고 뛰어난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지난해 줄어든 가운데 훈춘의 대북 위탁 가공 무역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5년 북중 교역액은 약 54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5% 감소했습니다. 또 훈춘이 속한 지린성의 2015년 대북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15.4% 정도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지난 15개월 동안 점령지의 4분의 1가량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터키 쿠르드 무장 조직이 최근 앙카라 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소식.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미국의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ISIL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지난 15개월 사이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차지하고 있던 점령지의 22%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군사정보단체인 IHS 제인스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예, 특히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올해 들어와서 최근 석 달 사이에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그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지난해부터 현지 지상 병력과 함께 ISIL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해 왔는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 시리아에서는 현지 온건파 반군,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 그리고 쿠르드 자치 병력 등과 협력해서 ISIL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에 러시아도 지난 9개월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서 공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 온건파 반군을 겨냥한 공습이 더 많다는 비난이 있긴 하지만 이 ISIL에 대한 공습을 실시한 것도 사실인데요. 네. 예, 이 보고서는 ISIL이 이런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서 점점 더 고립되고 세력이 약화되는 게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군도 ISIL 세력이 가장 컸던 지난 2014년 8월과 비교하면 이라크에서만 점령지가 40% 정도 줄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자, ISIL의 점령지가 줄면서 당연히 그만큼 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특히 ISIL이 자칭 수도라고 주장하는 시리아 라카와 이 터키 국경 사이 시리아 북부 지역 통제권을 상당히 상실하면서 이 타격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네. 예, ISIL의 주 수입원은 시리아와 이라크 점령지에서 탈취한 원유를 이 터키 접경 지역으로 빼돌려서 밀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북부 점령지를 상실하면서 원유 밀매 통로가 줄었고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ISIL의 원유 밀매 수입이 4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확실히 ISIL의 자금이 줄게 되면 이 조직 운영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 ISIL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ISIL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이 조직원의 급여를 최대 50% 낮췄다고 합니다. 또 시리아 북부 터키 접경은 외부의 극단주의자들이 이 ISIL에 가담하는 주요 통로인데요. 외부에서의 대원 유입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압박하게 된다면 ISIL이 좀 세력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전략적으로 많이 중요한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시리아와 이라크를 연결하는 지역도 중요한데요. 이 ISIL의 병력과 자원 흐름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ISIL은 이 지역에서도 점령지를 잃고 있는데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병력이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이 시리아로 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있는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네. 예, 또 이라크군과 친정부 민병대도 연합군의 지원으로 이 라마디를 탈환하면서 ISIL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라크군은 ISIL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인 모술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ISIL의 핵심 지도자가 미군의 공습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예, ISIL의 핵심 지휘관인 타르칸 바티라시빌리가 시리아에서 미군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고요. 라카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 예, 이 바티라시빌리는 ISIL에 합류한 후에 아부 오마르, 알시 샤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체첸의 아부 오마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루지아 군인 출신으로 ISIL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최측근이자 예, 국방장관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 지휘관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ISIL의 화학무기 전문가인 슬레이만 다우드 아파리도 지난달 미군 특수부대원에게 생포된 후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철군 계획을 밝힌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ISIL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는 이 시리아에서 휴전이 이행되고 또 정부와 반정부 사이의 평화회담이 재개되면서 철군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철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병력은 남아서 이 ISIL 등 시리아 내 테러 조직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철군이 진행된 어제도 시리아 북동쪽 고대 도시 팔미라의 이 ISIL 점령지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시리아군은 러시아 지원으로 팔미라 외곽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터키의 쿠르드 무장 조직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쿠르드 자유매파라는 이름의 이 쿠르드 급진주의 무장 조직이 앙카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파시스트 터키 공화국 수도 거리에서 3월 13일 밤 자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터키군이 지난 7월부터 주로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동남부 지역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르드 자유매파는 지난달 앙카라 공군사령부 인근 도로에서 29명이 사망한 자살폭탄 공격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터키 당국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누가 공격을 했는지도 밝혀졌나요? 예, 이 웹사이트에는 웃는 얼굴의 젊은 여성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데요.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한 세일 차글라 데미르라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앞서 터키 내무부도 자폭범이 23살의 여성인 데미르고 2013년부터 이 쿠르드 노동자당 연계 조직에서 활동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터키 남부에 이 쿠르드 자치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터키와 미국 등에 의해서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앞서 앙카라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당시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앙카라 도심 크줄라이 광장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 차량에 장착된 폭탄이 터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3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예. 터키는 이번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지역이 있는 곳에 공습을 가했죠? 예, 지난 14일에 이라크 쿠르드 반군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이 터키군이 밝혔는데요. 터키 공군 F-16 전투기 9대 그리고 F-4 전투기 2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근거지 18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편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이번 테러 용의자 11명을 체포했고 쿠르드 노동자당이 연루됐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앞서 밝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또 터키 앙카라에 있는 독일 대사관이 테러 위협을 받아서 일시 폐쇄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군요. 예, 독일 외교부가 앙카라에 있는 대사관과 이스탄불에 있는 총영사관 그리고 독일 학교를 일시 폐쇄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테러 위협으로 간주할 만한 경고를 받은 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독일 정부는 앞서 이 앙카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 이후에 현지에 머무는 독일인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표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 그 폐쇄가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예, 다른 나라 대사관은 아직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 없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이 테러 경고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이스탄불 관광지에서 ISIL이 벌인 자살 폭탄 공격으로 자국민 1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추가 테러에 의한 피해에 대비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했군요. 예,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인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직접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갈랜드 판사에 대해서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이 풍부한 경륜, 또 뛰어난 판결 능력을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상원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지 정말 큰 관심사였는데 새로 지명된 이 메릭 갈랜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갈랜드 지명자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의 수장인데요. 올해 63살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시카고 출신입니다. 예. 예, 하버드대학교 또 하버드 법률전문대학교를 대학원을 나왔고요. 민간 법률회사에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연방 법무부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갈랜드 지명자가 일반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주 폭탄 테러 사건 때문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요. 갈랜드 지명자는 또 연방 법무부에 있을 때는 당시 메리언 베리 워싱턴 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갈랜드 지명자를 DC의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요.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항소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와 진보가 4대 4로 딱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누가 이 균형을 깰 것인가가 지금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갈랜드 지명자의 성향은 어떨까요? 예, 백인인 갈랜드 지명자는 온건한 그리고 중립적인 성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공화 양당에서 두루 존경받는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공화당은 다음 대통령이 새 법관을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자, 이번 그 지명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수요일 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한 게 이 상원의 인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시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어제 이 갈랜드 지명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맥코넬 대표가 말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공화당 후보들은 다음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에 타계한 스켈리아 대법관처럼 이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존 케이시 후보는 분열과 싸움만 가져온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후보는 갈랜드 판사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지명할 만한 중도 성향의 판사라면서 트럼프 후보의 보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회로 돌렸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이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최소한 인준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대법관 자리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정치권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법원 판사의 위상이 막강하기 때문이겠죠? 예, 물론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 연방 대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라 해도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리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연방대법관이 새로 지명될 때면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7도, 남포 최저 7도에서 최고 1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8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오겠고 대체로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최저 기온 6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0도, 원산은 최저 6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6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인데요.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력 착취에 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벌인 작전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크렘린궁에서 시리아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수시간 내에 시리아에 다시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시리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뒤 이번 병력 철수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동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은 시리아 내전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면서도 언제든 다시 시리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재래식 전투력에 맞설 미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 참모총장은 어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중동 지역의 테러와 저항 세력에 대응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다른 곳에서 벌어질지 모를 전투를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이 참모총장은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미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준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전투에서 계속 패하면서 지난 15개월 사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22%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군사정보단체인 IHS 제인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IL의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고 세력 약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이 같은 근거로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와 터키 국경 사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작전과 쿠르드군과 수니파 전사들의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ISIL을 몰아내고 주요 국경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테러 위협과 관련해 터키 내 자국 공간과 학교 등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재 독일 영사관은 오늘 안보상 이유로 앙카라 주재 독일 대사관과 이스탄불에 있는 독일 학교의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테러 위협 가능성에 관한 경고가 접수됐다며 터키 내 독일인들에게 외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는 지난 13일 자살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르드 반군 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오늘로 나흘째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멕시코시티 당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오염 경보 상태가 지속되자 어제부터 110만 대에 달하는 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멕시코시티에는 2014년 현재 470만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덥고 건조하며 바람 한 점 없는 상태는 오늘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경당국은 만일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추가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